후쿠시마 117번이네요. 에어서울은 아시아나의 자회사잖아요. 생긴 지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에어서울이 원래는 국민비행기였죠. 국민비행기. 이유가 에어서울 저 비행기가 원래 아시아나에서 쓰던 거를 에어서울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저가 항공사 치고는 좌석 간에 그 거리도 좀 있어서 간격도 좀 있어서 발도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는 편하고요. 아, 예전에 비엣젯 한번 타고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저게 또 에어아시아에서 쓰던 비행기라 각 그 의자마다 앞에 스크린 터치가 되나? 아무튼 모르겠는데 스크린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뭐 심심하지 않게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죠. 그래봐야 뭐 일본 가는 거 뭐 한 시간 조금 넘는데 뭐. 자, 아무튼 저는 저걸 타고 오늘 일본 히로시마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 꼭 적어야 되는 거 네, 요거거든요.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도항 목적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연락처라고 있잖아. 이 연락처 주소를 제대로 써야 되고 꼭 적어야 되는 게 여기 전화번호거든요. 네, 전화번호도 반드시 적어야 돼요. 이거 안 적으면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안 적으면은 아예 그냥 입국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다시 써오라고 무조건 알아서. 근데 막상 우리나라 유심카드가 맡겨진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 뭐 공항 와이파이가 뭐 자동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모텔 같은 거 예약하실 때 숙소 같은 거 예약하실 때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미리 뭐 핸드폰으로 캡처를 하든지 해가지고 네, 꼭 이 두 개는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, 2, 3번은 뭐 전부 다 안 좋은 거니까 네네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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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로 세 개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정도? 그 다음에 뭐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뭐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쓰면 되겠죠. 다 없음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. 네, 히로시마까지 거리가 417마일이네요 그죠? 네, 417마일이면은 한 700km 정도 되려나요? 네, 잘 모르겠어요. 뭐 계산해봐야 되겠죠. 뭐 6,700 되겠죠.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조금 넘게 뭐 걸릴 것 같아요. 좌석과 좌석 간의 거리 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줄자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발이 한 260 정도 되거든요. 네. 제 발출량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한 요 정도 남아요. 그러면은 대충 한 좌석과 좌석 사이 거리 한 30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에어서울 스크린에서 이런 이거 뭐 just for left인가요? 네, 그냥 영상만 보고 내 말을 안 들려도 그냥 웃긴 거 몰래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주네요. 추운 강원도를 오니까 이제 춥다 진짜. 우리나라 만만세네요. 바깥의 경치는 잘 봤고요. 이제는 그 에어서울에서 네, 뭘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보는 거 좀. 일단 결제는 현금 신용카드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뭐 일본 가는 거니까 엔화는 당연히 받겠고요. 네, 위안화도 받네요. 지폐만 사용 가능하고 트래블 키트 이거 파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드링크도 있고 스낵도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볼까요. 네, 12월 22일부터는 보라카이 신규 취향한다고 하고 자 컵라면이 신라면 5,000원 짜파게티 4,000원 뭐 대부분 다 5,000원 컵밥도 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마들렌, 네, 저건 빵이겠죠. 네, 저거는 4,000원. 누텔라 과자 3,000원. 요 고구마 추 4,000원. 뭐 이렇게 나와있고. 크랩, 게살 크랩봉 있네요. 네, 요건 2,000원. 감자칩 2,000원. 뭐 대충 과자는 뭐 2-3,000원. 그 다음에 맥주 있죠. 네, 맥주는 캐나다에 5,000원 정도 하고, 와인은, 네, 여기 커버와인 7,000원. 그 다음에 사케도 파네요. 네, 5,000원에. 뭐 커피빈 아메리카노 3,000원 팔고요. 뭐 음료는 뭐 2,000원하고 요건 좀 비싼 거 봐요. 4,000원 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별 관심은 없고 그 다음에 트러블 키트 여기 있죠. 네, 요게 17,000원이구나 그 다음에 민트 쿠션 담요 담요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념품 같은 열쇠고리 8,000원 이것도 한국 전통 기념품이라 뭔지 모르겠는데 3,500원 아 거울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자석 세트 12,000원
그 다음에 코리아 투어 카드. 코리아 투어 카드 뭐죠? Enjoy a trip in Korea with just one card, shopping discount and transportation. 아, 뭐 쇼핑할 때 DC 받고, 그 다음에 뭐, 그 뭐야, 버스나 뭐 이런 거 지하철 탈 수 있는 그런 카드인가 보죠. 자, 그 다음에 기내식인데, 당연히 이제 미리 주문을 해야 되겠죠. 네. 공강도시락 15,000원, 일식 15,000원, 단호박 클럽 샌드위치 10,000원, 베이글 샌드위치 15,000원. 뭐 대부분이 다 15,000원이에요. 뭐 불고기, 불갈비,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.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기장님 말씀하시네. 731편 기장 김영석입니다. 뭐 닭찜, 안심 스테이크, 뭐 피쉬앤칩스 치킨, 갈릭 라이스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충 다 15,000원. 한박 스테이크, 해산물, 뭐 스파게티 뭐 이 정도 있네요. 현재 날씨는 기내식은 뭐 15,000원 정도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정도예요. 네, 그다음에 요거는 자석 벨트를 착용을 뭐 듀티 프리. 오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거 면세 제품을 사면은 감사합니다. 약간 돌아오는 같은 비행기에서 이거를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.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. 네. 근데 저는 면세청에서 파는 거 얘는 별거 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파네요. 자, 이제 착륙 1분 전 같은데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? 뺑뺑 도네. 근데 좀 너무 고도가 낮은 데서 뺑뺑 돌아요. 뺑뺑 돈다는 게 각도를 트는 거. 좀 더 위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뭐 여기 뭐 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기하네. 땅 근처까지 와서 이렇게 막 각도 틀어서 착륙하려고 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요. 네, 비행기가 조금씩 막 흔들리고 있어요. 왜 몸에 경련이 일어나듯이 비행기가 지금 약간 이거 봐 이거 봐. 아이고, 우리 기장님 알아서 잘 착륙해주세요. 저 오래 살아야 돼요. 자, 일본 그 옛날 스타일의 집들도 보이고. 자, 이제는 오, 다 왔나 봐요. 오케이. 자, 이젠 제발 흔들리지 말고. 오. 자, 아, 여기 공항이 맨 땅보단 좀 높게 돼 있네요. 자, 착륙 제대로 할 것인가? 5, 4, 3, 2, 1, 땡! 어. 어우, 불안했어요. 65점입니다. 착륙 점수 기장님. 어우. 자, 아무튼 무사히. 저기 히로시마 공항 보이네요. 도착, 기기 마시다. 도착했다. 도착했습니다. 일단은 그 거리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여기 히로시마까지 670km.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. 네, 걸린 것 같아요. 1시간 15분? 정확하게 시간을 따지자면 1시간 26분인데 9시 아침 9시 10분 출발해서 지금 10시 36분이니까 아무튼 잘 온 것 같아요. 네. 3월달이라 그런지 좀 따뜻하기도 하고. 네. 히로시마 한번 왔던 사람들은 또 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. 모르겠어요, 이유는. 뭐 가봐야 알겠죠. 아무튼 뭐 에어서울. 네, 잘 탔고요. 에어서울이 그나마 일본에 여러분들 취향을 해서. 네, 덕분에. 네. 만약에 취향 안 했으면 와보지도 못했을 곳. 네, 이런 히로시마 같은데. 네, 이런 데도 와보고 뭐 좋죠 뭐. 자, 그러면 또 저는 히로시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